딜카드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딜카드를 너무 많이 잡으면은 2층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절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코스는 엄청나게 무난한 코스가 나왔어요. 엘리트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덱 상태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맵이 나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꼬꾸라지는 그런 변수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자, 그럼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분들은 달리셔도 됩니다. 체크를 잘 가라고. 지금 변화로 지옥불이 나왔나요? PP랑? 일단은 지옥불은 굉장히 아클한테 좋은 카드인데 게다가 지금 물음표에서 제거 이벤트가 떴습니다. 좋네요. 이제 지옥불은 또 신중하게 써야 되거든요. 신중하게 쓰고 그리고 이제 같이 힘을 내줄 친구들이 없으면은 뭔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하지만 물론 1층에서는 이제 적들의 체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나중 갈수록 이제 지옥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뭐 많은 드로우라든지 아니면은 무한대각을 본다든지. 와우, 여기서 이제 아클 역시 아클답게 그냥 들어가버렸네요. 홍차강화를 하는 무료선수. 덴네코 기름이 첫번째 쿠션 나왔는데 덴네코 기름은 사실상 뭔가 폭션이라 하기에는 독약같은 느낌이죠. 저게 가끔 트롤해가지고 그냥 게임 끝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정말 극한에서만 아니면 잘 안마시거든요. PP강화 지금 강타강화파와 지옥불강화파 나왔는데 지금 중간 선수 지금 벤저스를 만나서 벌써부터 지금 와우, 이거 잼네코를 마셨는데 이거 힘든 광고. 너무 극단적이죠 지금. 선택을 받지 못한 자와 선택을 받은 자. 노가리 나왔네요. 개뚜들게 맞았지 지금. 이쪽은 만피인데. 이게 실력이죠. 지금 체력 관리 굉장히 위험한 상황. 이런 선수 7층, 11층, 7층. 무령 선수가 지금 먼저 11층까지 올라가 있긴 한데 지금 절단까지 선택을 하나요? 절단까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알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군카의 질은 매우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쪽도 지금 이쪽도 지금
아 역시 이게 1층에 진짜 가장 짜증나는 친구들이네요. 어벤져스는 정말 그래도 반피 유지하면서 넘기는 모습. 무려서 좀 아파요. 포식 때문에 그래도 이득을 체력 9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복까지. 게다가 이제 보스가 육강형이기 때문에 만피 유지를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보스전 대비해서 어퍼컷이 나왔네요. 어퍼컷은 거르는 모습. 자 이제 170번 포션 케미컬 엑스. 화장도 나와서 화장을 샀네요. 2층까지 생각하면 화장 괜찮거든요. 어? 오, 포션을 과감하게 약간 육관이 이 페이지를 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먼저 육관이 전 들어간 유령 선수. 아프죠? 화장 치고요. 화장으로 이제 딜까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PP를 좀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부러 1데미지 정도는 받아주는 게 중요한 전략 같아요. 아 화장 강화한 거 톡톡히 값을 하네요. 여기서 지금 적당히 맞아서 PP를 좀 땡기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은 딱 1댐 맞고 PP 실컷 줄였네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런 선수 무난하게 지금 1층 크리 될 수도 있어요. 있어 보여요. 그리고 엘리트런 들어간 중가라 선수. 양 선수 다 지금 동시에 엘리트런 들어갔네요. 지금 중가 선수는 일단 포션을 빨았고요. 어? 우와! 반사 딜로. 와. 상특. 아 근데 고통의 표시 아크레 탑급 유물이지만 지금 당장은 저 부상카드 시너지 진화 돌봄기 이런게 없기 때문에 아 일단 집습니다. 그래도 자 2층 먼저 진입한. 그리고 윙부츠가 나왔네요. 지금 유물 상황은 같은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가로 선수는 알이 없고 대신에 윙부츠 그리고 시권 타륜이 있는데 무령 선수는 지금 알만 있고 시권 타륜 윙부츠 이런 탑급 유물들이 아직은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격 지원 지금 대기 정제가 좀 어느정도 깔끔하게 됐기 때문에 최대한 말끔하게 주는데 지금 연소 불풍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흘보까지 사가지고 좀 더 강화하고 홈타를 홈타를 해줘보세요. 아 쌍불붐기 쌍불붐기 지금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라면 스프가 포션에서 아 포션에서 라면 스프가 나왔어요.
사실상 지금 약간 압축 용도로 소리를 써버려. 이렇게 써 뭐야? 지옥불을 써버렸고 무난하게 육각형은 잡겠네요. 지금 조화 선수도 육각형 보스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무령 선수는 현재 2층에서 지금 20층까지 올라간 가운데 좀 뚜죽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불안한 상황. 지나나 이게 상점까지 갑니다. 무난하게 무적연삼 지금 무적도 괜찮아 보이고 연삼은 조금 쓰기 까다로워 보이네요. 자, 스네코 만난 무료 선수 무난하게 넘깁니다. 몸박? 화장까지 있어가지고 몸박 가져가는 그냥 버리네요. 진화 강화 해주는 모습. 자, 조가 선수도 1층 클리어 했고요. 이번에 지금 역시나 지금 지오프를 들고 스타트하는 시드라서 1층은 무난하게 모두 했다 클리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층부터가 이제 진짜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지금 지옥불 못 쓴다고 지금 아 지금 라면 스프 뽑을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 좋아서도 이 대밸류가 좀 별로면은 라면 스프 나쁘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이거 지금 이성마 불안불안해요 지금. 아 이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 지금. 아하하하하 아 갔어요. 25층 25층에서 사망. 자 25층 사망. 지금 중간호 선수는 불뿜기 있기 때문에 불뿜기가 정말 2층에서 날먹하더거든요. 몇몇 몹들을 정말 잡기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팔찌챗도 그렇고 지금 문이 다 틀렸는데 다음 드로우에 이들 로봇이 한마리 잡았네요. 그래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중간 선수는 방어를 선택했고요. 구슬주머니 알 망고가 나왔네요. 나쁘지 않은 유물들이죠. 체력 107 체력 75 그래도 지금 조각 선수는 무난하게 잡을 것 같고요. 자 무적까지 나온 상황 진화가 없네요. 근데 중간 선수는
진화를 집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네요. 아, 진화를 거르네요. 어, 네크로노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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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리. 닐리가 나왔네. 닐리도 이제 좀 귀찮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닐리 맨날 귀찮긴 한데 나쁘지 않죠. 본인의 이제 필요한 핵심 그 상황에 따른 카드들을 어? 아 이거 지금 아, 빨리 하다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클린미스 왔습니다. 포커 무적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조화 선수는 악형 라면 스프를 곁들인 일단 조화 선수 덱을 좀 볼까요? 악형 폼타 절단 선수 역시나 진화 떴고 근데 이게 지금 유물 숫자가 너무 차이나가지고 일단 파워 자체는 지금 중가로 선수가 더 세요. 그러면 이제 덱의 안정성과 컨셉으로 지금 승부를 봐야 되는데 보통 아클이 가장 강력하게 안정성을 챙기는 건 결국에 박밀이거든요. 근데 지금 박밀 컨셉은 아니고 약간 적당히 맞아주면서 라면 스프로 막타를 치는 그런 좀 불안전한 덱인데 100년 퍼즐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중가로 선수 이걸 다 걸었네. 칼치체 지금 무령 선수와 원수 만났죠. 지금 똑같은 중고층에서 파워를 진화 무감가 바리는 지금 방어 밸류는 힘들 것 같고 무감가 쿠폰은 진한데 일단 무감가를 선택했습니다. 아 이러면은 무감가군요. 아 무장 해제까지 나왔네. 역시 이게 닐리의 고서가 딱 좋은 게 상황에 가끔씩 상황에 맞게 좋은 카드가 나온다. 칼치책은 무장해제에 굉장히 취약한 친구이기 때문에 아 벽돌 역시 벽돌 어 지금 짱돌이질로 막타 칠 수 있는 아 좋네요. 아, 팬티그래파! 이러면은 지금 중가라 선수 지금 최대 체력이 107이라서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나요, 지금. 게다가 병법서까지 딜은 지금 피해는 피로 좀 책임지는 어, 덱이네요. 지금 연소로 자신의 체력을 계속 깎아가지고 피해는 피, 코스트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PP로 딜을 꾸준히 해줄 수 있는 연소 불붙기 무적 그리고 1번만은
약형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면은 뭔가 할 수는 있는 덱이긴 한데. 3PP인가요 지금? 아 PP 하나 더 가져갑니다. 3PP 오! 지금 근데 100년 퍼즐이 지금 좋아 보여요? 윈부츠 아직도 한 칸 남.. 어 뭐야 윈부츠 아직도 안 썼네요 세 개. 아 이제 썼네요. 자 게노다 사용제 만났고 와우 아 지금 1번만 칼질체 칼질체 상대로 일단 진화는 무조건 켜야되고 형을 켜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칼치체 상대로 지금 169 체력을 쉽게 빼기 힘들기 때문에 부하 선수는 지금 포션까지 활용해서 그냥 PP까지 악형을 쓰는 대신에 그냥 카드 깡의 힘으로 밀리겠다. 그러려면 이제 강타도 발라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가륜발로 이쪽도 지금 칼치체 만났는데 어.. 지금 중간 선수도 칼치체 좀 많이 맞았네. 다들 원체 지금 최대치를 높아가지고 맞아도 지금 조각 선수보다 제일 높아요 지금 반핀데 워낙 많이 쳐서 망고에다가 이것저것 먹어가지고 어 사신? 아 근데 지금 중간 선수 사신을 쓸만한 어 아직 사신으로 사기를 칠만한 그런 덱은 아니에요. 힘이 없어가지고 자 이제 먼저 투사 아클은 힘덱 아니면은 투사 잡기가 좀 빡센데 체력 조절을 정말 절묘하게 잘해야겠죠? 번데기 약간 유혹을 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3코 덱이라서 번데기 여유가 있을지 번데기 가져가야지. 포션은 나온 거군요. 사실 이렇게 빨리 써버리고 연소를 쓸까 안 쓸까
PC는 어차피 빵코로 켜지긴 하거든요. 연소를 일단 넘기네요. 체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조각선수가 추산 상대하기엔 괜찮거든요. 조각선수는 그냥 악형 키고 버티다가 죽이면 돼가지고. 아 근데 지금 릴리빨로 약간 부족한 힘을 좀 채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분까지 약간 부족한 카드들을 릴리가 다 채워주고 있죠. 보아선수는 개너답에서 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게 지금 지오프로 죽이는 게 나아 보이죠. 아무래도 아 진화가 타가지고 포션을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사회선 자로성 파도 아 지금 좋아서 좀 불안불안해요. 하지만 이 정도면 잘 잡았네. 발굴 재물 발굴 강화하면은 템포를 확 올릴 수 있긴 한데 문제는 강화를 먹는다는 거. 이제 급진 타이밍이 아 3PP와 함께 필이 본격적으로 빼는 모습. 다음 드로에 PPPP 딜카드가 두 장이 있는데 오!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 저거 참호 뭐지 이거? 아 이코 참호? 이코 참호? 이코 참호 아 전자로 강하면 돼. 야 지금 진짜 최대치가 없었으면은 좀. 자 일단 2층 클리어. 중간 선수 역시 무난하게 2층 클리어 했고요. 지금 한계 돌파가 나왔지만은 힘을 다 닐리로 뻥튀기 한 거기 때문에 유물은 어 커피 괜찮네요. 지금 사신이 두 장이나 있어가지고 사신이 두 장이나 있기 때문에 지금 어 중간 선수는 힘을 채울 수 있는 방법만 생기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3층 돌입한 조각선수. 그리고 지금 조각선수는 어 둘이 동시에 클리어를 한다면은 지금 되게 유물 숫자 때문에 점수가 엄청 모자르거든요. 유물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라면스프를 빨았기 때문에 어, 투사는 쉽게 잡을 것 같고. 라면스프 빨았으면은 뭐 그냥 버티면서 힘 올리다가 한 발 죽이면 되죠.
승패 판정은 이제 누가 더 높이 올라갔냐. 동일층이라면은 점수. 다른 적 없다 합니다. 돌려돌려 돌림판으로 하는데 지금 아이언크레드가 두 번 연속으로 나왔네요. 괴물과 함께 PP. 오오오오. 딱히 급할 거 없죠. 어차피 얘가 이제 김오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급할 거 없이 때려놓은 다음에 다음 타에 죽는다. 이쪽은 지금 어둠이들 잡으면서 어둠이 포식각을. 아, 이 선수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가 아니라 아주 생각이 아니군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자, 일단 조각 선수도. 아, 근데 조각 선수는 이제 커피 드리퍼를 하기에는 사신 같은 회복 카드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권이 있긴 하거든요. 아, 그냥 노예상 가네요. 어차피 산막은 일반 몹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노예상 좋습니다. 아, 포시까지 알뜰하게 또 방불. 자, 지금 두 선수 모두 3층으로 돌입했습니다. 유물 숫자 때문에 조가 선수가 지금 점수상으로는 좀 불리한 상황이에요. 유물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엘리트 사냥 숫자가 차이 난다기 때문에 이 점수에 이제 엘리트를 얼마나 잡았는가도 포함이 되거든요. 선수는 근데 힘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가지고 사신이 엄청 재미있게 들어가진 않고 있고요. 아, 체력 116. 아직 윙보츠도 두 개나 남아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파밍 코스로 갈 수 있는 상황. 아, 맛있다. 와. 조아 선수도 어둠이 갔나보고 지금 35층과 37층. 승수 차이는 거의 안 나는데 최대 체력과 유물 숫자로 지금 중간 선수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 조각 선수도 지금 클리어하기에 나쁜 덱은 아니기 때문에 양 선수 지금 적어도 3층 보스까지는 가야 누군가 엘리트에서 뭔가 실족사를 하지 않는 이상 포식 아이 선수 포식 욕심. 포식각을 보고 있네요. 아, 아,
방울에서 죽. 근데 포식을 아까 복사했기 때문에 또 있어요 포식이. 독하다 독해. 독하다. 아 독하다. 아. 아 여기서 지금 중간호 선수도 파열을 집으면서 드디어 연속 파열 힘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나왔어요. 연속 파열이면 이제 힘이 올라가면은 이야말로 사신이 미친 밸류가 되기 때문에 파이어. 와 벽돌 썼냐 방금? 저 벽돌 쓰는 거 진짜 존나 오랜만에 봅니다. 진짜. 벽돌 또 먹었네요. 그리고 체력이 지금 123이에요. 아직 거의 두 배 체력 두 배 차이까지 가나요 지금? 야 수비 제거까지 뱀누나 만났고요. 어떻게든 방검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 뱀누나 좀 아프긴 한데 워낙에 지금 회복수단이 이렇게 너무 또 벽돌 또 썼네. 연사재물 아니요 이거 지금 뱀누나 소환 패턴 한번 나오면은 사신으로 피를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우 씨 클러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어차피 다음 턴에 또 소환 패턴이라서 이쪽은 지금 촉수맨 만나서 아 재누나 쉽지 않아요. 아니 카드 왜 이렇게 나와? 배다우론 지금 촉수괴물 역시 하지만 이게 조합선수도 덱 밸류가 세가지고 지금 등반은 나름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사기를 치는 덱은 아닌데 어떻게든 어쨌든 아크로는 라면 스프 쓴 다음에 버틸 수 있으면은 전투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그 어둠이 또 만났고요. 라면 스프는 악마입니다. 악마. 약간 부실한 덱에 넣으면은 끝내주는 밥값을 한다고 해서 제가 라면 스프라고 부릅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악마의 형상이 이제 라면 스프 좀 뭔가 맛이 없는 덱에 넣으면은 이게 어떻게든 어거지로 살아남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라면 스프로 끊어서
하지만 고급 댁에는 라면 스프 안 들어가거든요. 저주 카드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조각 선수도 악마를 안 쓰면은 되게 힘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진화를 넘기면은 부상이 드로우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죠. 이게 지금 여기서 갈 수도 있겠는데요, 잘못하면은. 어, 이거 지금 아픕니다, 많이. 방포가 있기 때문에 방포까지 빨아야 될 것 같은데요, 체력 유지를 위해서는. 방포 빨아 죽어요. 와. 어! 갔나요? 가진 않았네요. 가진 않았어요. 아직 가진 않았어요. 아! 아, 자살 버튼이 두 개나. 아, 무적이 있습니다. 무적이. 발굴 무적. 발굴한 다음에 전투 장비로 무적 강화를. 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아, 이거 방금 서순이. 아, 이거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스토리. 내장이기 때문에. 나도 왜 재물 안 줘? 헤르기 시드. 나도 재물 줘. 아, 근데 생각이 너무 없네요. 자, 이제 중간 선수도 엘리트 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숫자 세는 찐따를 만났죠. 아, 지금 어둠이도 너무 위협적이네요. 이거 자살 버튼 재물을 또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무감각 재물 안 돌리면은 어차피 미래가 없을 것 같아서. 하하. 하하하하하하. 어둠이 하나 잡으면은. 아, 근데 진짜 조각선수가 지금 사신이 있어야 되는데, 조각선수는 사신이 하나도 없어요. 중간선수는 사신이 있고. 유지력 차이가 지금 조각선수도 사신이 있으면은 그냥 어둠이 이거 그냥 피복사 투구들이거든요. 좀 버티다가 사신 한방 치면은 만피가 되기 때문에. 이겨야 한다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느긋하게. 자, 이제 열쇠 파츠 다 모은 3층 보스 들어갑니다. 핑핑. 자, 퍼즐까지 활용해서 드로우를 왕창 뽑고 있는 모습. 지금 연소 파열 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 그냥 연소를 안 쓰네요. 사열은 있지만 사열 같은 걸로 채우려고 하나요? 최대한 지금 피를 안 주려고, 뭐야, 힘을 안 주려고 하는 건 무슨? 한번 주고 아 이거 지금 집게가 있군요. 많이 아파요, 이제. 보통으로 힘 올리기. 아, 이쪽은 지금. 그래도 열쇠를 먹고 있고요. 조각선수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 여기서! 이도르 사진. 아, 회복한다. 아. 한계 돌파! 릴리가 건네준 이걸로 마무리해라. 야, 이게 자해 힘덱이지. 사신이 결국에는 자해 힘덱의 꽃이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꼬여가지고 역시 이게 진화가 없어서 점액 투정의 타이밍이 좀. 많이 꼬이네요. 근데 뭐 아프게 맞아도 어떻게든 한돌 사신이면은. 아, 여기서 스톤. 오오오 아, 깡이 대단합니다. 외줄타기. 40 자, 두 번째 보스로 호구세. 이게 피해보기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만피가 좀 너무 높은 거임. 만피가 너무 높은 거라서. 그야말로 좀 어마어마하게
지금 포식 스노우로 굴려가지고 망고도 힘을 체력 올려주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포식으로 채웠죠. 북한 야 북한 실력 좋네요. 이것이 바로 북한 실력. 이게 사실 힘들게 장점은 적당한 데미지는 그냥 맞아주면서 본인의 빌드업만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조각 선수는 아 여기서 엘리트런이 아니라 일반 몸으로 이 점수 차이가 지금 엄청 날 거거든요. 이게 상대가 지금 중가로 선수는 아니었어도 지금 조각 선수도 예선 통과는 가능할 만한 그 정도 높이로 왔는데 아쉽네요. 상대가 나빴습니다. 게다가 이게 적절한 시드라서 덱이 너무 강해져 버렸거든요. 하지만 조각 선수도 만약에 조각 선수는 심장을 잡고 조각 선수가 미끄러진다면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여전히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가능성 있습니다. 아, 조각 선수 자신의 뼈를 태워가며 이게 이도류까지 있어가지고 조각 선수도 진짜 사실 니만 오면 곤데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이 악물고 아 먼저 심장놈 가고 있는 중가로 선수 이게 심장 깨면은 거의 볼 것도 없이 유물 차이로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거든요. 창방전 들어간 중가 선수. 자 이제 비밀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두 번째 드로우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이거는 풍광을 한번 봐야겠네요. 칼로 최대한 때려보는 모습. 좀 아프긴 한데 어쨌든 딜을 좀 해놨기 때문에 어? 어어어! 어! 화신 화신은 나왔는데 지금 치기에는 좀 아깝죠. 저 방어가 79나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이도류가 이미 버린 카드에 있기 때문에 사신 복사를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지금 깡사신이나 쳐야 될 정도로 이도류를 가져와서 아 그냥 포식해버립니다. 이러면은 지금 방패맨만으로
체력을 채워야 되는데. 정말 독해져야 될 필요가. 어? 와, 그냥 잡았네요. 어차피 펜티그래프 때문에 최소한의 체력은 유지가 된다고 판단돼 봤어요. 심장전 돌입한 중간 선수. 그리고 아직 어둠이랑 싸우고 있는 조각 선수. 아, 닐리가 준 힘 감소. 진짜 닐리 고소가 정말 큰일 하네요. 중간 선수도 닐리 고소 없었으면은 중간에 위험한 구가 있었는데. 닐리고서가 중간에 힘이 없는 구간을 힘을 잘 줘가지고 정말 잘 활용했어요. 심장전 지켜봐야 되는 가운데. 어? 조각선수 설마 이거 회상 실수했나요? 이거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49층 어? 아, 이러면은. 아, 이러면은. 중가로 선수가 자동으로 진출합니다. 아. 심장론 한번. 심장론 끝까지 저희가 이제, 생각보다는. 빨리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힘이 다시 자라가지고. 이거 두 번째, 이 다음 드로우가 꼬이면은 이거 장담 못하는데, 이거. 진짜 부상, 점액, 화상, 막 이딴 식으로 들어오면은. 참사 배신은 항상 그렇거든요. 아, 여기서의 비밀 기술 재물 돌려버리나요? 아, 아, 지금 쓸데없는 수비를 빼버리네요, 그냥. 미리 빼고 확률을 최대한. 다음에 체력이 유지가 되려면은 드로우. 아, 아, 이게 참탐의 신입니다. 여전없이 이 심장은 참탐의 신이 점지를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진화 없는 게 이렇게 돌아오네요. 이걸 중대. 하지만 일단 중가라 선수 진출했기 때문에 뭐 심장 잡는다고 보너스는 없거든요. 아, 난죽댁. 자, 그래서 이전은 예상대로 중간호 선수가 올라갑니다. 히든 미션 실패.
아이고 영어 아이디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3조 돌 두부 한모 32강 떨어지기 실패 두구스 김야키. 오 라이드 경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3조입니다. 3조 경기입니다.